오늘은 아빠 몰래 먼 곳까지 나갔다 와야지. 내 딸이 성 밖에 나갔다가 마왕에게 납치당했다네. 마왕을 쓰러뜨리고 내 딸을 구해주게나. 원하는 건 뭐든지 주겠네. 제가 반드시 공주를 구하고 마왕을 쓰러뜨려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겠습니다. 나도 따라갈래. 재밌어 보인다. 응? 나도 데려가줘. 그래서, 응? 마왕 물리치고 나면 뭐 할 건데? 응, 공주랑 어떻게 해보려는 거 아니야? 아, 연구해야 될 게 산더미인데. 마왕은 너네끼리 물리치면 되잖아. 에휴, 이번 한 번만 도와준다. 당신의 정의감에 감동했습니다. 저도 따라가도록 하죠. 저 용사님, 마을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가는 게 어떨까요? 멍청한 용사놈들, 크크크. 뻔한 함정에 걸려들었군, 크크. 마왕을 물리치려면 용사의 검이 필요합니다. 용사의 검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는 자, 받아. 이 검이면 마왕을 쓰러뜨릴 수 있을 거야. 드디어 멍청한 인간놈들을 멸종시킬 때가 왔군. 인간들은 모두 죽어야 해. 먼저 가. 여긴 내가 맡고 있을게. 이 앞은 마왕님이 계신 곳이다. 더 이상은 못 간다. 일부러 죽으려고 찾아오다니 용기는 가상하군, 크크. 얘들아, 마왕을 쓰러뜨린 용사 얘기 좀 들어볼래?